신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벼락시장 삼봉입니다. 예. 오늘도 부자들에 대한 부자들만의 가지는 습관 또는 부자들이 배우려고 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자들의 습관은 연봉이 2억 이상이거나 자산 30억 이상의 부자들, 저와 인연이 있는 1000명의 부자들의 습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총 50가지로 나눠 정리하였으며 5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 부의 성공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이기에 가슴속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노력이고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 벼락신장 삼봉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부자는 99%의 습관과 1%의 귀인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자들의 성공 습관 50가지에 대해서 10가지씩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 편인 5탄 방송입니다. 1, 2, 3, 4탄 신점TV 찾아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41번째부터 마지막 50번까지 쉬운 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41번째, 위험을 계산하고 감수하여 최소화합니다.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험과 난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과 난관이 나이가 많을 오지 않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지만 하지만 부자들은 항상 위험과 난관을 계산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운 좋게 한 번은,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지만 어차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통닭 가게를 열어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조만간 내 가게 근처에 몇 개의 통닭 가게가 오픈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험 요소를 계산하고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42번째, 재능 있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물론 재능 있는 사람을 영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출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재능 있는 사람을 영입함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임금으로 재능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또는 최소임금으로 재능도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재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능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43번째, 잘못된 결정보다는 늦어버린 결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분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실패는 과정이기에 때문에 언제라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늦어버린 결정은 이미 떠나간 배이기 때문에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시기, 타이밍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44번째, 동기부여에 강합니다. 동기부여에 일의 추진함에 있어서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도 강한 동기 여부를 통해서 하나의 고심점을 만들려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45번째,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은 협상의 연속입니다. 부자들은 협상에서 타인과 항상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협상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옛말에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인을 얼만큼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협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서로 상생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46번째, 정리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리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정리하는 습관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매사에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메모하는 습관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메모함에 있어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메모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7번째, 부를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성공하여 부를 얻는 것은 사실 쉽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룬 부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로또를 맞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파산, 거지, 강도가 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간사하여 돈을 벌고 부를 이루면 그 씀씀이가 틀려지고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부자들은 부를 이뤘을 때 초심의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48번째, 모든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새해 한 개의 날개로 날 수 없듯이 부자들은 모든 일에 균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일에 균형을 잡아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49번째,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은 타인을 의심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만일의 불상사를 위해, 모든 일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자들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더 점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지막으로 50번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주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학문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만의 소신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성공 습관 5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탄, 2탄, 3탄, 4탄, 5탄까지 총 50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의 성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벼락신장 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